우리가 이거를 타개하려면, 내란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정국 때 이 한동훈과 이재명, 민주당, 우파, 우리 국민의힘 당에 은신하고 있는 이 탄핵 주범들을 팩트로 조지는 겁니다. 팩트는 다 나와 있어요. 공론화가 안 돼서 그렇죠. 왜? 중앙일보 홍석현 요 놈을 필두로 MBC부터 KBS 말할 것도 없죠. 조중동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동아일보가 좀 나아요. 탈출하려는 의도들이 다분히 보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먼저 때려잡아야 됩니다. 언론을. 공범이고 다 팩트이기 때문에 한동훈과 이 좌파의 쓰레기들 그리고 우파의 지금 국민의힘당이 기생하고 있는 쓰레기들을 발본색원에서 긴급 체포를 하려면요. 지금 이건 내란도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미 내란을 저지른 그 혐의, 조작에 대한 팩트들이 과학적인 분석이 다 끝나 있고 모든 조작 증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놈을 때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놈의 아가리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술술술 다 텁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때 보셨죠? 3대1로도 안 돼요. 이 조동아리로는. 왜?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놈이 불까봐. 일단 언론을 우리가 장악해서 광화문도 광화문이지만 광화문이 주가 돼서 언론사들을 호의를 해갖고 강력한 압박이 가해져야 되고 그러면 언론 보도가 틀려질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이놈이 저지른 빵식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다 퍼날라갖고 공유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놈의 내란 행위가 이미 벌어졌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려서 이놈을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요. 이놈의 아가리에서 다 나올 거야. 문재인이 정점에 있는 거거든.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놈. 조국은 민정수석이었어요. 예. 보수 인사 다 때려잡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팀장이었지만 일정 부분 이 면죄부를 이 한동훈 의원님 줬잖아요. 아니 이놈이 단계 게시판에 쓴 거 한동훈이 썼잖아.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일정 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술 좋아하는 거. 그리고 팀장이 수사 안 해요. 특검 때. 그때 수사관이었던 놈이 검사 한동훈이었어요. 뭐 강백신도 있고 다 있지만 김영철도. 이놈이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다 한동훈이 쓴 글이거든요. 이건 당원이 쓸 수 없는 거예요. 명령지를 해요. 명령지라고 여기 78번 보면요. 검사한테 수사는 한동훈 지가 다 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술만 먹었대. 술 먹은 게 죄입니까? 요놈이 요거 자백한 거예요. 예, 다 한동훈이 쓴 거거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가 아니고 다른 한동훈이라면 가만히 있을 놈입니까? 그리고 이거 쭉 읽어보면요. 이 공천 때 황우여 전 그 새누리당 대표였죠? 이번 4.10 총선 때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이거 팩트체크 끝난 겁니다. 비공개로 비례대표 신청했다는 걸 누가 알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이었잖아요. 새끼야. 여기 보시면요. 별의별 얘기 다예요. 당원 100% 단일 지도 체제 하십시오. 명령입니다. 어떤 미친 당원이 이런 짓거리 합니까? 이놈이 만약에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놈이냐고. 가뜩하나 증거 조작이 다 잡혀 있는데 사형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놈인데 당장 발본색원에서 73년 센 골룸, 아까 말했던 골룸 대머리 독수리 한동훈이 지가 아니라면 벌써 구속시켜버렸을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다 갖고 있으세요. 캡처해서 이거. 이거는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 줄 수 있는 발언이에요. 검사 때 지가 다 했대잖아. 지가 다 조작했다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술만 먹었대. 술 먹은 게 죄입니까? 지가 다 했다고 실토한 거야. 그러니까 이놈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면 돼. 실제로 지, 야 엄마 팀장이 수사하냐? 네가 다 했다고. 네가 다 했지 당연히. 김영철 강백신 이런 놈만 하고. 그리고 네가 임마 한동훈 특검도 아니었잖아. 박영수 특검인데 원래는 조작은 한동훈이 하더라도 박영수 특검이 나와갖고 구형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규철 특검부가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팀장이 하던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 지가 그냥 기어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 때리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직접 구형.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한동훈 박근혜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자료가 다 있는데 이 새끼야. 넌 사형이라니까. 뭐 보수 유튜브를 때려잡는다고? 헤이 새끼야. 너는 원래 이렇게 고소고발 안 한다며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몇 번 치는지 몰라요? 지난달에 뭐라 그랬어 이 새끼? 기자들 앞에서 원래 공직자들은 유명한 분들은 고소고발을 누가 합니까? 지가 안 한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고소고발 할 마음도 없고 해서 되는 겁니까? 저는 당대표인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 이 새끼냐? 다운 게시판 지가 썼으니까 욕한 게 무슨 죄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 욕 먹어도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 욕먹을 자리다. 자기도 욕먹을 자리니까 욕먹을 수 있다. 고소고발 안... 그 다음날 주진우 시켜갖고 뭐라고 합니까? 보수 유튜버 때려잡는다고 고소했잖아. 고발했잖아. 그 이번엔 또 뭐라 그래?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지옥하는 유튜버들 다 때려잡아갖고 구속시켜버린다고. 네가 사람 새끼 구속시켜. 야. 또 일개 검사 따위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야 이 새끼야, 반성을 무슨 죄를 져야 반성을 하지. 야, 네가 다 조작을 해놓고, 야, 네가 조작을 해놓고 별건 수사하고 개해갖고 재수감 시켜놓고 무슨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이 새끼야. 반성하는 모습이 있다는 건 뭐 죄를 졌어야 반성을 하지, 이 새끼야. 지금요 하는 짓거리 보면요, 수사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집어 쳐놓고 보는 거예요. 얘는 수사 방식이 원래 그래요. 원래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본 적도 없는 놈이에요, 이놈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 디테일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4년 동안 탄핵의 지시를 하면서. 지금 보면요, 탄핵 정국 때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그만큼 단순 무식해요, 이 새끼가. 지금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일단 쳐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변형된 건 문재인의 마지막 미션 내각제 개헌. 중앙일보 막 띄워주잖아 한동훈. 중앙일보가 한동훈 까는 거 봤습니까? 조중동이 한동훈 까는 거 봤어요? 안 까. 한동훈 얼마나 악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최소원 씨가 왜 감옥 갔죠? 국정농단 태블릿 PC 한동훈이가 다 뒤집어 씌웠잖아. 김한수 거를 최소원 걸로 SK 최태원 놈하고 계약서 위조해가지고 집어넣고, 또 장시호를 꼬셔갖고 장시호가 하겐다즈를 사줬는지 위중이 다 드러났잖아. 판결문 그거를 틀어주고 청문회 때 안 밝히고 은폐한 놈이 정청래, 박지원, 이재명이라는 새끼고, 장시호가 그 들고 온 태블릿 PC 이거 많이 보셨죠? 태블릿 들고 왔고 이거 최소원 거라고. 최소원 씨 휴대폰을 여러 대를 압수했는데 동일하게 패턴이 L자였다. 그러므로 이 태블릿 PC는 최소원 거다. 두 번째 태블릿 PC. 첫 번째 것도 JTBC가 조작했죠? 이거 지금 포렌식이 다 나왔습니다. 원래 이게 누구 거였냐면 최소원 씨 게 아니라 최소원 씨의 그 비서관, 안모 비서관 거예요. 요거를 통으로 장시호가 들고 와갖고, 요건 조작도 안 했어. 그냥 남이 쓰던 거 들고 와갖고 최소원 거라고 여러분한테 개뻥을 친 놈들이 이 이규철 특검 보고 한동훈 씨예요. 압수를 했다 핸드폰을? 다 뻥. 제가 말한 게 팩트입니다. 압수한 적도 없어요. 압수 당한 적도 없고 최소원 씨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놓고 전 국민을 속였던 새끼가 한동훈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태블릿 PC를 온갖 조작으로 할 때 그 태블릿 PC를 나중에 포렌식 복원이 안 되기 위해서 ADB라는 범죄자들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심어놓고 이미 있던 지문 패턴을 날려버리고 L자로 심어가지고 JTBC가 14만 분의 1로 김필준 기자가 나오는 쓱 하니까 한 번에 열렸다. 14만 분의 1의 확률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서 구속이 된 거예요. 9년 동안 살고 있고. 그렇게 감옥에 쳐놓은 한동훈이 새끼 말하는 거 보세요. 옥중에서 최소원 씨가 엄청난 고소의 끝에 이제 어쨌든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이겼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 말하는 거 보세요. 법무장관 할 때. 태블릿 PC는 최소원 게 아니래요. 법원의 판결 불복을 하고 법무장관이라는 새끼가 항소에 집행정지까지 한 가 한동훈이에요. 이런 걸로 두둑이 패야 돼요, 한동훈은요. 그러니까 이미 내란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예약을 한 놈이니까 이런 미친 짓거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미친 짓거리를 했으니까 더 미친 짓을 하는 거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 한동훈 입장에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조중동도 마찬가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동훈 까는 언론 봤습니까? 안까지 공범이니까 이 새끼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보다 더 대형 유튜브나 세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요. 송영길과 이재명이가 태블릿 조작 터뜨리기 전에 빨리 터뜨리세요. 뭐 하루가 지금 급하다며요? 터뜨려야지. 이걸로 밀어붙여야지 이제는.